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.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. 그래서 마음의 경계선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또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 지킴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. 인간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.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우리가 집 문도 잘 잠그고 집 문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정말 잘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.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. 네 마음을 잘 지켜. 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도둑이 네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너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해라.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.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.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그 화살을 이렇게 딱 쐈을 때 정통으로 딱 이렇게 10번, 10점, 20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. 근데 화살이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탁 쐈을 때 빗나간 거를 죄라고 하거든요. 빗나갔다.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에서 죄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는 건 지키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.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 마음을 잘 지켜라. 네 마음을 잘 지키고 마귀가 또 나쁜 생각이 너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해라.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?